환자분은 족저근막염 증상으로 작년 7월 달부터라고 하셨죠? 7월 달부터. 예, 7월부터 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차례 체액충격파를 해서 했는데 체액충격파만 할 때만 증상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증상이 재발하셔서 오늘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요. 초음파를 보시면 제가 족저근막염 증상은 여기가 스탠딩을 하면 여기가 웨이트 베어링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족저근막 증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어도 있고 여기에. 근데 플란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플란트 그레이드 푸스를 했을 때 모스트 프로미넌트 여기에 있는 이제 증상이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 그리고 이제 페페드 하이퍼트로피즘을 좀 더 뒤에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환자분은 딱 이쪽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부어있는 거의 원인이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사치료, 페페드에다 주사치료를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실질레에다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죽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치료를 하는데요. 쭉 보시면 두께가 이제 메디알 쪽에는 한 5에서 6mm 정도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프록시멀에서는 1.5에서 한 2m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포인트는 여기를 잡고, 그래서 피지컬을 해도 여기를 센터를 놨을 때요, 환자분은 요 센터, 여기가 모스트 프로미넌트하게 아픈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염 통증이 있는데, 여기보다도 여기가 지금 통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별을 잘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인젝션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이쪽. 인젝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센터에 얘를 두고 얘랑 센터에 두고 얘 뎁스만큼 14mm 정도 되네요. 그만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많은 인젝션 용액이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 PRP 그리고 프롤로 있는데, 환자분은 여러 치료에 체액충격하고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심해서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또 진단 정확한 진단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0.7, 트리암 0.7, 0.3에 1% 리더카인 0.7을 믹스한 용액을 인젝션 하겠습니다. 주사 주실래요? 약간 따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센터에다 놓고 여기와 여기에 센터 프로브에 센터 있고 뎁스는 1.4. 그래서 여기를 타겟팅으로 해서 저는 주사를 넣을 겁니다. 센터에 뎁스는 1.4. 따끔해요. 아야 됐습니다. 쭉 워터버스 해서 살짝 뺄게요. 이제 살짝 빼고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쭉 이제 밑으로 이제 타고 들어간 도 보이고, 예, 그리고 롱지스트리라게도 예,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쭉 그러시고 다시 롱지스트리라게 메디알이 메인이니까 메디알 쪽에 살짝 빼서, 야, 이렇게. 메디알 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뜨죠. 여기 보면. 얘랑 좀 이게 뜹니다. 여기가 이제 스포 있는 데고요. 실질은 여기죠, 여기. 여기 플란타 파시의 실질을. 그래서, 실질 내로 인젝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의 언더 서페이스의 인피리어 쪽, 디포션에다가 이제 인셔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란타 파시티스 인젝션을 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